유전자는 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본래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현상을 켜진다 꺼진다 하는 게 이 박사님의 표현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표현을 쓰는 표현, 과학자들이 다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결국 그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유전자 다 꺼지거든요. 그건 전류가 통하지 않을 때죠. 그런데 어떤 전파가 어떤 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유전자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런 비유를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다른 비율을 들지 않고 직접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텀인지 꺼지고 켜진다는 것은 누구나 최고 과학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림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 과학자들이 그 표현한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 참 유전자가 꺼지고 켜진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고 그건 정말 우리가 몰랐던 얘기고 오랫동안 숨겨졌던 참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켜지고 꺼집니까? 예, 예, 이제 기가 막히면 꺼지는데, 예, 생명파가 사망파에 의하여 막히면 꺼지는데, 그 유전자 그 레벨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워낙 이게 여러분께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보면은 이 초록색은 그냥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 유전자가 감겨 있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켜져 있는 유전자, 켜져 있는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의 특징은 뭐예요? 이 빨간 단추 같은 게 와서 딱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붙으면 꺼져요 유전자. 저거를 메틸기라고 부른다. 메틸 알코올이 CH3입니다. OH.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메틸기라고 합니다. 탄소 한 개에 수소 원자가 세 개 딱 붙어 있는 것을 메틸기라고 그래요. 메틸기. 그래서 그 이 메틸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손가락 역할을 해서 이놈이 와서 탁 어디를 유전자의 어느 부분을 누르면은 유전자의 부분도 켜지는 부분이 있고 꺼지는 부분이었다. 그 꺼지는 부분을 탁 누르면 유전자 촥 꺼져버려. 이 메틸기가 손가락 역할을 해. 그런데 이 손가락이 무선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 기동찬 얘기죠. 그렇죠? 무선으로. 그래서 뭐가 유전자 안에 있다고요? 유령이 과학자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었다. 그렇죠? 제작이 되었다. 봅시다. 빨간 게 메틸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 거? 그거 긴 거는 유전자 그 자체고 빨간 그 단추 같은 게 메틸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ghost in your gene. 여러분의 유전자 안에
고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는. 아니죠. 며칠기가 기동차게 이게 움직여. 이거는 며칠기라는 게 뭐냐? 탄소 원자의 수소 세 개 붙은 게 정확하게 탁 갖다 붙어서 정확하게 꺼져야 될 유전자를 탁 끄고 그래.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 며칠기가 뚝 떨어져 나와버려. 예. 네. 붙어 있다가 뚝 떨어져 나와. 그럼 유전자가 켜져. 예. 네.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령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능력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절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가르쳐줘도 못해. 할 수도 없고. 왜? 그 며칠기는 하나님의 영파로만 움직여. 그렇죠? 예. 예. 이거 리모트 컨트롤이 돼서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다. 예? 탄소 C에 H3. 예. 예. C, H3. 예. 자. 또 이제 이것과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스트라고 그러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뭐예요? Wisdom of your cell.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피조물의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세포 피조물 자체가. 야, 세포라는 것은 참 지혜롭구나. 예? 이것이 이 세상의 이 과학자들의 견해다 이거죠. 왜? 과학자들은 생명을 모르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하나님의 생명파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의 지혜죠. 그렇죠. 이따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브루스 립튼이라는. 여기 보시면 보세요. Biology, 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University of Wisconsin, 그 다음에 Stanford University. 예. 아주 뭐 쟁쟁한 분이. 아, 이 세포가 이렇게 지혜롭다. 이것은 이제 무신론자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시골 할머니가 손자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과 같아요? 참 서울 자동차는 똑똑하기도 하다. 서울 장난감들은. 그렇죠? 손자가 뒤에서 무선으로 전파로 조정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해줘도 할머니는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합니다.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학문적으로 얘기해봐야.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 답안지에는 바로 써봐야 필요 없습니다. 왜 힘을 내가 받아본 일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거 여러분 줄줄 외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학적 차원에서 물은 죽은 사람을 못 살린다. 죽은 사람에다가 산소를 불어넣어줘도 안 산다. 텔레비는 전기를 받으면 산다.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뭐가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과 과학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원론 사단의 영혼불멸설적 사고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영혼불멸설을 거부를 해도 우리들의 사고는 워낙 이 온 세상이 영혼불멸설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고 뭐 삼육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쳤다고 아시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영혼불멸설 틀렸어.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불멸설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끗이 해야 됐어요. 이 더러움이 씻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안 그러면 이게 복음이 온전하게 파워풀하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생명, 생명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도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다 되어 있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최근에 한 달 전입니다. SBS에서 아주 특별 기획을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냈어요. 근데 저 미국에서 영국서 만들어 놓은 거 미국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걸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라 그랬죠? 태아도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자꾸 세포가 일을 한다. 태아도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빠졌잖아요. 네. 이 세상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속에 내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일을 해야 돼. 예. 열심히 유전자를 복제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유전자죠. 유전자고 이거는 유전자를 복제하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 생산이 돼서 쫙 가면은 그다음에 여기 제가 어저께 그랬죠. 그 리보솜. 리보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요거 이제 부속품 그렇죠? DNA들을 끌어모아서 착착착착착 여기서 조립시켜서 유전자를 생산해 내는 거죠.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인 이 정교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네, 이래서 이제 세포가 유전자를 복제해 가지고 꼭 같은 세포가 생겨서 분열하면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지금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엽산이 꼭 필요합니다. 엽산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folic acid입니다. folic F-O-L-I-C folic acid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folic acid 그래서 folic
잎사귀라고 하면 잎사귀란 말이죠. 영어로도 잎사귀, 잎사귀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 백인들이 인디안을 다 제압하고 너희들의 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각 부위마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는 그 인디안들 소유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디안들은 살면서 미국 정부에서 먹을 건 다 대준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거 공짜로 막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역 근방이 이 인디안 족속 이름이 피마예요. 피마. 피마인데 아리조나주 저 남부 아리조나주 텍사스 가까이 뉴멕시코 가까이인데 거기는 사냥감도 별로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자고로 사람들이 좀 작았고 다른 풍부한 지역 인디안들보다 아주 못 먹고 사는 그런 조상을 가진 인디안들입니다. 그거를 유의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부모가 이제 당뇨에 걸렸는데 애들이 당뇨에 아주 쉽게 걸려. 그 이유가 뭐냐? 애들은 이 부모들은 아까 설명해 워낙 못 먹던 부모들을 막 잘 먹이니까 이제 이 잘 먹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들은 아주 못 먹던 그런 환경이 유전이 돼 왔으니까 환경적으로 거기에 적응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미국 정부에서 막 주니까 이거를 잘 이 소모를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한국 지금 당뇨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저 구라파나 미주 그 사람들보다 백인들은 옛날부터 잘 먹었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릿고개 하면 굶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잘 먹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어릴 때 잘 못 먹었거든요. 맨날 배고파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러고 살았는데 콩볶아 먹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으면 안 돼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뇨병에 막 걸리잖아요. 예. 우리 나이 때도 잘 먹기 시작해서 벌써 전부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다 뚱뚱합니다. 왜? 이 풍부한 칼로리가 들어오는데 소모 왜 옛날 조상들의 유전자는 아주 음식이 간신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렙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그 저 지방 세포 속에 남아 돌아가는 그런 칼로리를 지방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지방 세포 안에 저장하는 그런 물질을 렙틴이라고 그러고 그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방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우리 한국이나 이 인디안 족속들의 조상들은 저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장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장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동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꺼져버린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다 써야 되는데 이 너무너무 막 남아 돌아가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렙틴이란 것은 이것을 꺼내다 써야 되는데 지방세포 속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꺼내다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전자가 발달해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꺼내 쓰질 못하니까
나만은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저장만 돼가지고 몸이 비대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음식과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이게 뭐 중요하냐? 예. 그런데 점점 얼마나 음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음식 복음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때 대참사 때 모든 네덜란드 국민이 다 기아 선상에서 허덕일 때 그 당시에 임신하고 있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들은 그 못 먹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유전자가.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몸 안에 있는 난자, 그 다음에 혹은 남자아이라면 정자, 그 유전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1대, 2대, 뭐예요? 3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대까지 영향. 그래서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뭐 음포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너희가 잘못하면은 이 유전자 변질이 3, 4대까지 간다. 그죠? 제발, 내 말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며 어떻게 먹는가가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게 나 대해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참 여러분 건강기별이 정말 놀랍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암에 걸리려면은 암 유전자라는 것이 본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쁜 아주 지독히 나쁜 환경에 세포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인 세포로서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경우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가 변질돼서 암 세포가 되어야만 이런 환경에 계속 적응해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암인자, 온코진이라고 부르는 온코, O-N-C-O라는 건 암이란 얘기인데 그런 유전자가 켜지면, 꺼져 있으면 그 세포는 암세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켜지면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 암에 걸렸었는데 전립선 암이 완전히 나다. 어떤 음식으로? 저지방 식사로. 자, 그래서 음식으로, 식생활로 유전자가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암 유전자가 켜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쭉 경험으로 보여주고 피검사도 하는 게 나옵니다. 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은 괜찮은데 결국 꼭 같은 유전적 경향으로 전립선암이 생긴 겁니다. 전립선암도 고지방 식사가 가장 중요한 운입니다. 고지방 식사.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전립선암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립선암이 확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스트레스지만은 고지방 식사. 그렇죠. 유전자의 상향 조절, 하향 조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꺼져 있어야 될 것이 켜져 있었고 켜져 있어야 될 것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건강식을 하니까 다시 꺼져 있어야 될 것을 다시 꺼져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반대로 상향 조정이 됐다. 이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KBS 프로그램 만들 때 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이 동영상 그림이 좋아요. 여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자, 요거는 실패, 히스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죠. 여기 이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는데 요것들이 요 노란 거 있죠. 지금 요거는 지금 가서 붙을라 그러고 요것들이 며칠기입니다. 이 며칠기가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붙어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잘 보세요. 자, 와서 붙죠? 그렇죠? 며칠기가 어디서 날라와서 쫙 딱 붙습니다. 이건 거의 붙으려고 그러고, 이건 지금 붙으려고 가고 있고, 많이 왔어요. 그렇죠? 자, 붙으면 붙은 유전자끼리는 이렇게 딱 모여. 이게 이제 꺼진 유전자들이야. 모여가지고 쫙, 예, 이렇게 돼서 꺼져버린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후성 유전학자 그랬죠. 보통 이때까지는 유전학자였습니다. 후성이라는 것은 그 며칠기 같은 것이 와서 붙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를 후성 연구자, 에피제네틱스. 예.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다. 이것을 인간이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서 후성 유전자 학자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지성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데. 성령만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설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본 신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신학이 현실적으로 투영되는 겁니다. 다 신학이에요. 알고 보면. 신학만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원론적 사고를 이용해서 신학과 과학을 분리시켜 놓고, 아,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또 뭐, 그럼, 아, 그건 신학적인 얘기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죠? 누가 늙어 보여요? 쌍둥이입니다. 얼굴을 잘 보세요. 이 사람, 저 동생은 위암. 형은 지금 80, 둘 다 80 건강해요. 병 한, 병이 도대체 없대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상을. 그렇죠? 이 형은 셔츠도 70이 돼가지고도 빨간 샷을 입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 표정에 여유가 있죠? 80이 아니 70이에요? 예, 70이래요. 스토레스. 바로 탁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뭐 이거 비즈니스 하나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 형의 이 직업도 좀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다 갑시다. 네, 그래서.